팀장님, 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일본 여행인데 어떠신가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일본 여행 때문에 얼마를 쓰실 계획인가요? 50만 원? 과연 그녀가 50만 원만 쓸 수 있을지? 50만 원밖에 없어요. 돈테키라는 곳에서 저희는 첫 끼를 먹을 겁니다. 은정이가 추천하는 맛집. 케이크 같은 거구나, 진짜. 아, 뜨거워. 저녁을 먹고 어디로 가고 있죠? 목적지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밥맛에 나왔습니다. 역시 일본에서도 우리 장크님의 미력은 어쩔 수가 없나봐요. 이렇게 오자마자 헌팅 당하는 실력. 그거를 네. 지금 이분들이 못 봐서 믿지 않죠.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술 취했어. 너무 무서웠어. 그니까. 미션! 이은정이 감기약을 짜줘라. 뭐야? 물 먹어야 돼. 이거 감기약일 것 같은데? 그냥 잘 감기약 아니야? 그러면 나 히로세 수주 있는 거 먹을까? 아. 모델 있는 거? 왠지 지금 아이레벨 있는 게 메인 판매 상품 아닐까? 아. 근데 뭔가 익스라고 되어 있는 게 뭔가 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 여기가 다 현지인 이자카야인가 봐요. 생비루. 내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생맥주. 내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나 이거 읽을 줄 안다 이러면서. 첫날 밤은 하이보루. 짠. 짜잔.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엄청 부었어. 짜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셀프 칭찬 좀. 우리 오늘 되게 잘 어울리는데? 괜찮네. 응. 오늘도 포기할 수 없어. 쉐딩 조끼. 나가봅시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껴서 이런 느낌 왔다고. 와, 날씨 너무 좋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규정 맛은 아니긴 한데. 자, 시부야 리바이스 매장에 왔습니다. 과연? 야, 50% 세일해.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이 바지 너무 귀여운데? 야, 이거 후드 진짜 너무 귀엽다. 어머, 웬일이야. 야, 이거 너무 귀여워. 야, 이거 너무 귀여워. 귀엽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야, 그리고 또 찾았어, 귀여운 거. 이 바지 예쁘지? 응. 예쁘지?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나 이거 사야겠어. 나 이거 보자마자 삐리딱 왔어. 이거는 It's mine이다. 이거는 사야 된다. 너무 카와이잖아. 야, 세상에,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 OMG. 약간 크롭한. 야, 여기 이렇게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 세상에, 너무 완벽한 코디야 이것은. 이거 얼마야? 이거 하우머치야? 야, 이거 6,000엔밖에 안 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6만 원? 이게 진짜 활용도는 더 좋겠다, 아까 그 크롭보다는. 근데 이거 핏이 남자 거잖아, 이거는. 그렇긴 하지. 그거는 화이트색 너무 이쁜데? 나도 화이트색 처음 봤어. 저 오빠도 되게 옷 잘 입으셨다. 어? 저 오빠도 옷 되게 잘 입으셨어. 뭐? 그니까, 꼰대 가수성 포켓은 무엇일까? 아,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내 코트는 여기 산 게 아니라 반팔. 단톤 세일하고요. 그 다음에 저 후리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여기 바로 십스 매장이랑
여기 뒤로 넘어가면 슈프림이랑 빔즈랑 엄청 많아요. 지금 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 여기에 올드파크가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빈티지한 제품들을 이렇게 리폼해서 파는 브랜드고요. 우리나라에는 베이스라는 편집샵에 입점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꽃단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 꽃단지가 봐요? 그래? 여기 이렇게 꼰대도 있고요. 다양한 스타일로 있습니다. 근데 꼰대인지 모르잖아, 그치? 어, 여기 안에 있어. 알 수 있어. 안에. 얼마지? 이 작은 게 10만원이라고? 여기는 마가레토의 샵 앤 카페고요. 윈터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날씨 너무 좋은데? 야, 거의 봄인데, 여기? 지갑 귀엽다. 이거 뒤에 카드 하나만 꽂을 수 있어. 여기 에코백도 있고요. 어? 바보랑 콜라보 한 거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그래? 어. 그러네. 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야,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이다, 이거. 모자 탈모차. 어, 이거 아직도 있어. 이거 제가 작년인가? 와서 산 건데 아직도 있네요. 아, 이거 바지도 되게 이쁘다.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약간 접어 입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 바지 진짜 이쁜데? 29만 원입니다, 고객님. 이런 울펜츠도 되게 예쁘다. 오, 예쁘다. 완전 이거 셋업으로 입으면 진짜 예쁘겠는데? 이거 마이랑? 그치만 too expensive 하다. 어? 이것도 이쁘다. 이거 되게 깔끔하고 이쁘다. 뭐지? 어? 이거 30% 세일해. 그치만 그래도 비싸다는. 30% 하면 20만원. 야, 코트도 너무 예쁘다. 야, 이거 40% 세일하는데? 100만원이라는 거지 지금? 어. 잘못 본 거 아니지 지금? 11만원이길 바랬어? 논리를. 세일을 40% 세일을 하지만 세일을 해도 60만원대다.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요 니트도 되게 예쁘다. 오, 13만원. 세일을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는 점. 세트를 입으면 너무 카와이야? 아니, 멋있을 것 같아, 남자가 이러면. 아, 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집으셨고요. 너무 예쁜데, 이거? 이거 너무 예쁜데? 오늘 코디에도 딱인데? 얼마야? 76만원에 40%야? 그래도 42만원 아니야? 67에 42잖아. 45만 6천. 그치? 아, 근데 예쁘다, 확실히. 이거 원단도 되게 좋아 보여. 디자인이 너무 예쁘네. 카와이한데? 예뻐, 예뻐. 이렇게 각자 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입었는데 세일을 해도 너무 비싸요. 세일을 해도 내 건 66만원이야. 이거 40. 얘 진짜 이쁘다, 근데 코트. 되게 깔끔하고 기본 스타일인데 40% 세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싸다며. 68에 48. 50만원 정도? 너무 예쁘다. 안감도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 예쁘지 않아? 이거 바지도 되게 예쁘지 않아? 이거 신발도 되게 귀여운데? 이거 뒷면이 있어. 아, 이거. 이렇게. 근데 좀 컬러가 되게 특이하다. 샵 앤. 와우. 너무 예쁜데? 필그림 갈까? 응, 필그림 가자. 여기는 필그림이라는 곳이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기 안녕. 아, 여기가 질문인가 봐. 그럼 맞아 맞아. 여기 앞으로 가면 빔즈랑 다 있어. 어디가 문이니? 오, 이거 카와이한데? 와, 반수도 특이한 거 되게 많아. 귀여워. 귀여운데? 아니, 뭔가 머리가 이렇게 부해보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야, 지금 오늘 코디도 딱인데? 여기 그때 빔즈 직원한테 내가 갈 곳 추천해달라니까 여기 추천해줬어. 여기? 어. 케이드? 케이드가. 이런 모자도 너무 귀엽다. 역시 뒤에는 가죽으로 돼 있을 줄 알았어. 예쁜 게 너무 많네요. 이런 치노 팬츠도 되게 깔끔하게 귀여운데? 나 약간 무력 떨어졌나? 왜 이렇게 왜? 뭐가 눈에 안 떠오르지? 와, 이런 스커트 완전 재팬니즈 스타일 아니야? 이거? 이렇게? 대박! 찾았어! 들고 있어. 찾았어! 이츠 <It's> 마인이야! 대박!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이거 가죽도 너무 귀여운데? 얼마야 이거? 비쌀 것 같은데? 43만원? 아, 43만원밖에 안 하는구나. 귀엽다. 어쩐지 예쁘더라. 야, 이거 반스 되게 특이해, 은정아. 이런 스타일 너 본 적 있어? 슬립은 되게 이쁘지 않아? 이거 반만 스웨이드. 어어. 어. 완전 특이한데, 이거? 저는 인스타 물어보는 거 봐요. 잘 입은 언니가 있어가지고 인스타를 물어보려고 지금 시도 중입니다, 여러분. 스미마세. I like your fashion style. So do you have Instagram? Me? Yes. I want to follow you. Thank you so much. Hikari? Yes. I'm Hikari. 인스타를 땄어요. 언니 인스타 따고 신났어. 네. 여기가 필그림 앞쪽이고 여기 위층에 바로 빔즈 우먼이 있습니다. 빔즈 우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세일을 하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런 티코스터도 파는데 되게 귀여운 게 많네요. 우리의 백? 아직 있네? 치가 너무 귀엽지 않아? 헐, 이거 색깔 진짜 귀엽다. 보라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어, 이거 색깔 귀여운데? 빈지보이. 야,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난 이런 스타일. 이것은 포토 콜라보? 우와, 얘 대박. 야, 이거 안에 써 있어. 오, 귀엽다. 완전 귀여워, 이거 어떻게? 약간 쏘쏘 가면은 이런 스타일의 가방이 있어. 그래? 응,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야, 대박. 이게 가방이야? 어, 가방이 붙은 거야. 미니 가방이. 아, 나 지금 이게 하나 가방인 줄 알았지. 이쁘다, 이거. 이거 되게 특이한데? 야, 이거 50% 세일해, 은정아. 15만원. 괜찮은데? 이거 봐. 그치? 얘는 어반 리서치라는 곳이고, 지금 마르지엘라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 야, 이거 50%야. 대박.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야, 난 이 니트가. 니트 얼마인지 봐볼게. 야, 이것도 50%에. 50%에서 30만원. 아, 괜찮은데? 캐시미어야? 왜 이렇게 비싸? 캐시미어가 봐, 부드럽네. 야, 나 이 셔츠 되게 마음에 든다. 아, 일단 정신 차리고. 아, 일단 정신 차리고. 이거는 100만원이라는 거야? 네, 100만원이고요. 예. 처음 봤어, 이런 거. 짱 특이하네? 근데 특이한데 자주 못 신는 제가 말한 레이텍입니다. 여기가 프리미엄 빈티지 샵인데요. 어떤 게 괜찮은 게 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볼까요? 여기 구찌 니트도 있어. 대박인데? 막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있고요. 시바이 글로에. 시바이 글로에? 잘 찾으면 마르지엘라 특등 가능하다고 언니. 눈에 불을 켜고 찾으세요, 빨리. MSGM. 그래도 빈티지 가게 치고는 되게 컨디션이랑 디스플레이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프라다도 있어. 22만원. 제더블유 에드스도 있네. 확실히 남자층이
네이버 우드랑 텐더로인, 와코마리아, 더블탭스 이런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더블탭스, 비즈빔, 텐더로인, 네이버 우드. 네이버 우드 이 셔츠 되게 예쁘다. 그리고 여기 신발도 있고 슈프림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슈프림 콜라보, 오프라이트 콜라보 신발도 있습니다. 발렌시아가도 지금 팔고 있어요. 대박 귀여운 거 찾았어요, 여러분. 나이키랑 슈프림 콜라보 아이템인데 18만원밖에 안 해요. 완전 괜찮은데, 가격? 그치만 내 사이즈는 없다는 것. 여기 박스 로고티도 14만원밖에 안 해? 아, 130만원이라는 거구나. 오케이. 오프화이트, 슈프림. 슈프림 프린팅 티셔츠 되게 귀여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격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되게 귀여운데? 오, 슈프림. 오, 이런 것도 귀엽다. 오프화이트. 슈프림. 오, 이거 이쁘다. 깔끔하고. 여기는 슈프림입니다. 엄청나게 간수쟁이들이 많은. 처음 와봐? 50% 세일. 이것은 무엇? 꼴뚜기 왕자 모자인가? 꼴뚜기 왕자네. 이런 옷도 되게 짱짱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되나 그냥? 단톤 말고? 아, 확실히 단톤이 예쁘긴 하다. 이 후드 진짜 짱짱하고 좋은데. 아, 그거랑 조금 달라. 어, 소재도 달라. 근데 코듀로이 아니었어? 코듀로이 아니었어. 면이었어. 이거였어. 아, 이거야? 어, 이거였어. 야, 사이즈 큰 거 있나 봐봐. 뭔가? 어, 디자이너 브랜드 유즈 셀렉트 샵이잖아.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지 않아? 여긴 1층이 음원이고, 3층 가면 럭셔리 백이 있어. 여기가 좀 패피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오, 니들즈. 야, 진짜 이거는 야, 여자가 원피스. 오, 예쁜데? 입을 수 있겠다. 전 죽었네. 우와, 이거 뭐야? 카펫인가 약간? 카펫인 것 같고. 카펫으로 만든 것 같아. 159,150만 원이라는 거지? 246만 원? 요거는 20만 원밖에 안 했는데요. 괜찮은 명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런 작은 루이비통도 팔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스타일이 전시되어 있네요, 루이비통은. 저 백팩 되게 귀여워. 어, 괜찮은데? 47만 5천 맞지? 좀 이상한 거 아니지? 봐봐. 어, 47만 5천 맞아. 어, 비싸? 괜찮은데? 어, 잘 어울리는데? 은정이 너랑? 어, 한 번 더 비싸. 49만 7천 원. 근데 49만 원이래. 어떻게? 괜찮은데? 카드를. 할부를. 제가 정말 와보고 싶었던 빈티지 브랜드 부티크샵 아무르에 왔습니다. 이거요? 어. 아, 샤넬이 요렇게 즐비에 있어요. 입구부터 이렇게 예쁜 것들이 달려있다니.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은정,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귀여워. 얼마야? 하우머치야? 아, 348만 원이요? 아, 348만 원이구나. 아, 정말 귀여운데 아쉽네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은정아, 268만 원이야. 이거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저거 봐, 저거 해봐, 해봐, 해봐. 이거? 너무 귀여워. 어. 하우마치? 가격도 카와이한 집. 아, 348만 원이요? 어디 봤어?
보여? 보입니다. 한번 걸어보시죠. 산도 없어. 야, 너무 귀엽다. 진짜? 어. 아, 이게 34만원 아니고 340만원 맞지? 348만원이라고? 너무 귀엽다, 근데. 3만원 사이즈죠. 여러분, 너무 예쁜데 살 수가 없어요. 컬러도 많고, 사이즈도 다양한데. 약간 주먹밥. 도시락. 도시락? 아니지, 파우치인가? 뭐지, 이거? 이것도 못 들어가. 와, 진짜 샤넬 진짜 예쁜 거 많아. 엄청 많아, 그냥 샤넬 천지야. 이쪽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살 수 없는 거 맞지? 엄청 클래식한 라인도 있고.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화이트도 너무 예쁘다. 역시 가브리엘이 가장 클래식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어? 얼만데? 이것도 320. 진짜로? 우리가 잘못 보는 거 아니지? 내가 지금 공을 잘못 봤나 봤어. 328만원 맞는 거지? 어, 맞고요. 작다고 싸지 않네. 아무래도 귀여워. 이렇게 벨트백도 있고. 이건 지갑이지? 지갑도 있고. 귀걸이도 있어. 예쁜 것들이 진짜 많네요. 너무 예뻐. 어떡해? 살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라폴에 있는 닐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하라주쿠 쪽이에요. 여러분, 리에 왔습니다. 드디어 리에 왔어요. 야, 저거 너무 귀엽다. 야, 은정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카와이! 카와이! 어, 지금 다 세일하는 건가? 야, 이거 코드로 괜찮지 않아? 이것도 되게 예쁘다. 이런 거 귀엽다. 이거는 세일을 안 하나 봐요. 오, 이 조끼 디자인 되게 귀여운데. 어? 와, 야, 이거 골든 되게 예쁘다. 그치? 이거 골든 되게 탄탄하고 예쁜데? 오, 요거 리도 되게 괜찮다, 깔끔하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샀던 건데 지금 세일을 하고 있네요.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이게 약간 배지 같은 건가 봐요. 파우치도 되게 귀엽네.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아, 맛있다. 흡입 중. 아, 나 지금 너무 찾았다. 은정이 찾았다. 우리는 지금 루미네라는 백화점에 6층에 닐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매장이 커진 느낌이야. 패딩도 있는 것 같네? 2만원밖에 안 돼. 귀여운데? 여름에 메고 댕기면 진짜 시원해 보이겠다. 메고 댕겨? 이런 맨투맨 너무 귀여운데? 아까 거기 없었지? 여기가 훨씬 이쁜 게 많은 것 같은데? 어, 이거 화이트 진도 되게 예쁘다.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이쁜 게 많네.
이 뽀글이 요거는 화이트 있으면 진짜 이뻤을 텐데. 화이트는 왠지 품절일 것 같아. 이렇게 비니도 있고요. 비니 너무 귀여운데? 야, 차라리 이게 난데? 아까 그것보다? 나 이거 스트레. 우리가 너무 그때 와서 쓰러 제꼈나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바지였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이거 디테일 너무 귀여워. 리. 이거 깔깔이 귀여운데? 내가 찾던 딱 그 후리스인데? 딱 이 스타일. 어때? 괜찮지 않아? 응. 내 사이즈에 맞는 거. 여기는 카라트이고요. 세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예쁘겠다. 여기는 수투시 우먼이고요. 이렇게 쭉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귀엽다. 오렌지. 내가 이거 찜뽕에 놨었는데. 아, 찜뽕에 놨어? 왜 있네, 아직? 갖고 가. 여기 레전드 리퍼가 생겼네요. 레전드 리퍼는 텀블러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지금 다 40% 세일해? 대박인데? 와우. 뭔데? 이거 세일 안 하는 거지? 뭘 세일 한다고? 이거 텀블러. 오늘의 첫 소비. 메종드 리퍼에서 텀블러를 샀습니다. 자, 우리들의 방앗간 빔즈에 왔습니다. 오, 저 체크 자켓 예쁜데? 예쁘지? 고객님 45만원이고요. 해리스 트위드 소재이고요. 어쩐지 예쁘더라. 책에 그런 거 아니지? 어쩐지 예쁘더라. 어, 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그치? 30% 세일하네? 세일은 우리를 멈추게 만들지.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그래? 이거 좀 귀엽다. 차라리 살 거면 난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야, 이거 목도리 되게 예쁜데? 야, 이거 40% 세일이래. 예쁘지? 좋다. 옷 나 짧은 거 좋아. 그치? 40% 하면 얼마예요? 예쁘지? 아, 2만원? 괜찮은데? 이거 괜찮지? 이 색깔 예쁘네. 응. 역시 우리들의 방앗간이야. 어? 야, 타탄. 나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어?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렸어? 왜? 놓고 내렸잖아. 어떡해? 이것은 데스티니? 다시 만났네? 야, 너 내일 이거 메고 나 내일 그거 메고 해서 같이 갈까? 초카와이인데? 뭐야, 이거 한쪽으로만 하는 거. 너무 귀엽다. 어떡해? 가격도 괜찮은데? 30%밖에 안 해. 어때? 조금 근데 넥라인이 좀 많이 파지긴 했다, 그치? 이게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셔츠 같은 걸 레이어 돼서 입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러면 귀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대박인 걸 발견했습니다. 예쁘지? 뭔가 예쁘지 않아? 나 이런 흰색 사고 싶었는데. 50%? 괜찮은데? 이거 사야겠다, 그치? 그리고 부풀도 잘 안 맑고 사이즈가 하나인가? 여기 보통 원 사이즈야. 이거 예쁘지? 아, 괜찮아. 예뻐, 예뻐. 입으니까 훨씬 예쁘다. 저는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빔즈 에코백을 하나 또 샀습니다. 예. 윈 리바이스. 우리들의 방앗간 귀여워? 카와이? 색깔 되게 예쁘지? 요거를 그럼 하나 겟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스? 귀엽지? 아, 오. 귀엽지? 예쁘네.
예쁘지? 완전 카와이야. 자, 우리 유은정 여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리바이스에서 바지 3개를 사서 31,000원 40엔을 결제하고 계십니다. 예쁘다, 이거. 응, 바지 예쁘다. 깔끔하죠. 응. 아, 내 거 그 무지 거였는데 잃어버린 거. 목도리 예쁘다 이거. 1,990엔이면 엄청 괜찮은데? 이거 사면 이제 재산 상징. 끝. 레알. 야, 이거 되게 괜찮다. 아, 근데 우리 아까 목도리 샀잖아. 목도리 샀지. 보지 마 그럼. 보지 마? 안 돼?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었다 녹화라. 응. 그래서 단. 아니 뭐야 단톡? 무지걸 사고 싶었다가 응. 단톡걸 보니 단톡이 사고 싶네. 근데 너 이제 못 사잖아. 총알이 바닥나 버렸어. 이 색깔 너무 예쁘다. 베스트셀러 아이템이래. 5만원 밖에 안 하네. 어머, 나 왜 잠옷이 사고 싶냐. 너무 꿀긴 것 같아. 예쁘다 근데 이거. 그치? 큰일났네. 이거 하나 더 큰 거 입어도 될 것 같아. 그래? 좀 작아 보여? 좀 더 크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 허리가 많이 큰 게. 한 사이즈 업하면 이런 느낌. 요거 할까? 뒤에도 괜찮아? 이게 훨씬 나. 아까 좀 타이트야. 오케이. 짜란, 요렇게 우리는 또 한 알음 가득가득 들고서 오늘의 쇼핑을 거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집 중에 맛집. 정말 맛있는 이스트블루라는 해산물 이자카야입니다. 여기는 하이볼이 380엔입니다. 짠! 또 요거는 기본 안주고, 요거는 추나랑 아보카도 토스트.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팔딱팔딱 움직여요, 새우가! 이거를 나중에는 머리를 튀겨주거든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아까 그 새우 머리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 사실 이 새우면은 이거를 먹으려고 먹는 거다 가지고. 짜잔, 이스트블루에서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회입니다. 정말 너무 영롱회. 너무 맛있어 보이는 표정이네. 야, 이거 사이즈 봐. 뭐지? 참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왠지? 대박 이거. 이런 거 먹을까? 이거 어때? 그래? 약간 유튜브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24일! 우와! 왜? 뭐야? 뭐야? 코카콜라 피치? 신사인가 봐. 대박.